시간에는 어들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들돌은요, 어프로치, 들어, 돌렵니다. 모든 스윙에서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의 포칠 팩토리에서 강조하는 기본 스윙은 들어, 떨고입니다. 들어, 떨고인데요. 들어, 돌려. 그런데 어가 붙었으니까 어프로치, 들어, 돌려의 형태죠. 자, 어프로치, 들어, 떨고는요. 제가 들어, 떨고는 정확하게 방향을 유지하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말씀드렸고, 들어, 돌려는 적은 힘으로도 공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수 있는 게 들어, 돌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풀스윙에서도 들어, 돌려, 들어, 떨고에 대해서도 이미 학습을 하셨겠지만, 들어, 백스윙 마찬가지죠. 왼 어깨가 아래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떨고와 유사하게 가지만, 떨고는 큰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정적인 반면, 들어 돌려는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윙 크기가 들어 떨고는 이렇게까지 떨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 돌려 좀 큰 스윙을 한다면 떨고는 돌려의 축소판이죠. 그럼 반대로 돌려는 떨고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돌려는 떨구면서 큰 스윙을 갈 때, 그 다음에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 아무래도 좀 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작은 스윙으로 돌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또 힘 조절도 할 수 있고 스핀 조절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응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스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코치와 함께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들어 돌려만 해보세요. 들어 돌려. 어프로치 들어 돌려. 들어 돌려. 여러분들의 가슴뼈가 보는 곳으로, 만약에 나는 이만큼만 보겠다 하면 스윙이 여기가 되고요. 많이 보겠다 하면 이만큼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거리는 가슴만 많이 보면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아주 오토매틱, 자동 여러분들의 볼플라잇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